알게 되고 시각장애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, 그때 기분이 어떠셨을까요? 예,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막막하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. 네. 예, 캄캄하다.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예,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. 예, 그런 심정이었죠. 어떻게 그 순간을 이겨내셨어요? 그럴 때 나의 가장 큰 이제 그 용기를 준 건, 용기를 갖게 한 건 사실은 예, 가족이었습니다. 장애를 갖게 된 후 모든 상황이 절망스러웠지만 누군가의 아빠이고 남편이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.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윤석 씨. 처음 시력을 잃었을 당시 그는 1년 넘게 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. 하지만 가장이기에 물러설 수 없었던 그. 시각장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 방식을 습득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. 예전에는 이제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일들도 뭐 화물 취급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차량 수송 업무라든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을 다 했었는데 이제는 앞이 안 보이니까 예, 소리로 듣고 할 수 있는 이런 업무들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. 끊임없는 노력으로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됐고 이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제2의 삶을 살게 된 황윤석 씨. 그의 그런 모습은 다른 장애인 동료들에게 큰 희망이 됐습니다. 저와 비슷한 경우에 우리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도 지금 시각장애인이지만 지금도 코레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기관차를 운전하다가 이제 그 시력을 잃어 시각장애인이 됐고요. 예, 그 사람이 이제 저 얘기를 듣고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러 제가 광주까지 갔었습니다. KBS